지난해 방송사 연기 대상에서 나란히 신인상을 받은 아일랜드 현빈과 왕꽃 선녀님의 이다혜가 김범수의 뮤직비디오에 남녀 주인공으로 캐스팅돼서 내일부터 일본 삿포로에서 촬영에 들어갑니다. 이다혜는 지난 주말 YTN 스타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범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됐다고 밝히고 처음으로 출연하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내일 삿포로로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메모리라는 가제가 붙은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삿포로의 하얀 눈밭을 배경으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별하게 되는 청춘남녀의 사랑에 대한 회상을 아름답게 담을 예정입니다. 현빈과 이다혜는 지난해 MBC 연기대상에서 각각 아일랜드와 왕꽃 선녀님으로 신인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작품에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